안녕하세요. 뮤지컬 뮤뮤입니다. 오늘 저희가 해볼 콘텐츠는 바로 공연을 잘 모르는 친구를 제가 데려왔어요. 공연과 관련된 용어를 물어보고 그 친구가 무슨 뜻인지 맞춰보는 콘텐츠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선자 무슨 뜻일까요? 전 이거 알아. 뭐지? 이선자 뭐야? 이미 선택된 자석입니다. 아 역시 아이돌을 파던 거 이런 아이돌을 파던 그런 짬바가 있어서 아주 잘하는 친구네요. 그럼 이결자 약간 다른 버전. 이결자는 뭐? 이미 결제된 자석. 그렇지 이미 결제된 자석. 그러니까 달라 그거로? 이선자는 내가 티켓팅을 해서 눌렀어. 딱 그 자리를 눌렀는데 다른 사람이 이미 선택을 한 거야. 근데 그래서 이선자입니다 이렇게 뜨는 거고 이결자는 결제를 하던 중에 오류가 뜬 거지. 그래서 이미 결제된 좌석입니다. 어? 잡았는데 결제가 된 거야. 또 남이 따는 사람이? 어. 그럼 난 그걸 못 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 표는 내 표가 아닌 거지. 열받겠네? 그치. 그 다음은 약간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이제 단어를 내가 쓰는 거? 스토리 있게 그래? 약간 준비를 해봤거든. 자 이제 티켓팅을 해야 돼. 그러면 아 용병이 필요한데? 생각을 해. 그럼 용병이 뭘까? 그러니까 용병, 용병 그거 티켓팅 잘하는 사람? 용병은 내가 혼자 해야 되잖아 티켓팅을. 그러니까 용병 구해요 하면은 이제 도와달라는 거야. 옆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 아니 응원 안 할 거 아니야. 티켓. 그러니까 이제 용병 구해요 하면은 누구야 이렇게 내가 나 이거 티켓팅 이거 이번 거 해야 되는데 도와줘라고 말을 했어. 그럼 너가 이제 알겠어, 나 이때 시간 괜찮으니까 도와줄게 하는 거야. 그러면 너가 이제 나의 용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티켓팅을 도와주는 사람, 같이 해주는 사람. 그걸 바로 용병이라고 합니다. 같이 하는 거는? 그렇지. 그러면 포도알. 포도알, 포도알은 그거 아니야? 그 예약 거기 홈페이지 거기서 아직 자리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보라색으로 뜨잖아. 그치. 역시 그래. 이것도 짬바가 있어서 그래 나 놓쳤잖아 다 잘하는 친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티켓팅을 해서 내 용병을 구하고 이제 포도알을 잡겠지. 그 다음에 아 나 공원에서 예매를 해야 되는데 이때 공원은 어디에 의미하는 걸까? 공원? 나 아는 거 같아. 어디? 내가 그날들 캐스팅을 실패했단 말이지 그거를 티켓팅을. 근데 거기가 색깔이 달라. 그치? 그치? 모르겠는데? 여기는 초록색이고 여기는 보라색이고 어디는 주황색이고 그랬던데? 맞아 맞아 좌석별로 공원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초록색이던데 잠기범 아니야? 공원은 뭐냐면 예매처 중에 인터파크가 있잖아. 아니 파크가 뭐야? 파크가 뭐야? 아니 공원 그치? 그래서 우리는 약간 이제 오늘 티켓팅 예매처는 바로 공원인데 하면은 이제 인터파크에서 하는 거야. 아니 언제부터 그게 한글에 살아있어? 아니 진짜.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저번에도 알았던 것 같은데 눈밭. 아, 눈밭은 알지. 눈밭은 뭐야? 이미 다 끝난 거지. 그치. 모든 게 다 하얘진 거. 그래서 그게 눈밭. 착잡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내가 눈밭이야. 공원에서 티켓팅을 했는데 눈밭이야.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겠어? 티켓팅을 해야 돼. 티켓팅은 뭘까? 취소된 표 티켓팅. 잘하네? 내가 또 맞아. 티켓팅도 실패를 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내가 산책을 해야 돼. 응? 산책이 뭘까? 산책, 산후. 아니 그거 말고. 산책을 해? 산책을 해? 어디에 산책을 해? 중요해. 공원을 산책을 하잖아 우리가. 아까 공원이 뭐였어? 그럼 인터파크에서 산책을 한다는 거 무슨 의미겠어? 국어를? 아니 뭘 이미 한 사람한테 국어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걸 꼭 봐야 되는데 제발 한 번만 양보해 주실 수 없나요? 무슨 의미냐면 혹시 몰라서 계속 새로 고침하는 거? 그치 그게 바로 산책입니다. 좋았어.